오케이. 정상순환로 동봉까지 800m. 아까 비로봉, 최고봉인 비로봉까지는 900m. 5분 내에 도착할 거다. 길 좋다. 자, 가보자. 이 정상순환 놓으니까 간간이 사람들이 보이고, 아마 사람을 맞다나 케이블카 타고 오는 그 노인분들, 좀 편하게 오신 분들이 있을 거고, 여기가 아마 저쪽으로도 길은 원래 있는데 일로는 바로 못 가도록 돼 있고, 이제 이렇게 피크를 거쳐서 가는 길이, 이건 옆으로 정상순환로 중에서도 옆에 이제 모퉁이를 따라서 이렇게 옆을 타고 가는 길로 되어 있어. 시스템이 여기 그래 되어 있더라고. 정상이라 놓으니까 바람이 제법 불어. 뭐 근데 크게 춥진 않다. 야, 이렇게 고압선도 막 되어 있고 그러네. 산 꼭대기인데. 하기야, 레이더 기지가 있으니까 전기도 끌어 쓰긴 해야 되겠다. 아, 무슨 정상순환로가 시골 오솔길처럼 이렇게 돼 있노. 이쁘네. 아, 진짜 아기자기 그 자체다. 아, 저 위하고 산세도 나쁘지 않아. 이뻐. 저 위쪽에. 겨울산 탈 때는 아까 그랬듯 조심해야 되듯이 낙엽들 정말 조심해야 돼. 미끌려서 넘어지기도 하고, 또 아까 그래도 크레바스처럼 푹 빠져 있는데 그 뭐 엄청 깊은데도 구덩이니까 낙엽 덮여있으면 모르거든. 진짜 조심해야 돼. 차라리 조금 딱딱하더라도, 관절에 무리가 있더라도 돌 밟고 가는 게 맞지. 낙엽은 정말 조심해야 돼. 팔공산이 거대한 바위산인 것 같다. 군데군데 보면은 진짜 덩어리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거든. 얘들이야 그냥 돌계단이라 하지만은 이런 바위 같은 거는 완전히 한 덩어리 바위라서. 아, 크다. 야, 저기 데크 만들어놨네. 혹시 중국에 저기 잔도 이렇게 올라가 본 적 있어? 혹시 저기 뭐야, 장각에 가본 적 있나? 아니, 못 가봤나? 장각에 원각에 가면은 그 중국에 워낙 산세가 많이 이렇게 큼하고 높은 곳이 많으니까 잔도, 그래서 절벽에다가 이렇게 유리로 길을 만들어 놓은 이런 거 있거든?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철원에 그거 만들어낸 데 있어. 철원에, 거기 이제 그게 북쪽이다 보니까 절벽도 있고, 그런데 거기 잔도 만들어 놓고 입장료가 돈 많은 정도 하고, 근데 5천원 돌려줘. 거기 지역 상품권 있잖아. 그래서 그 지역에서 돈 쓰고 가라고 입장권 10,000원에 지역 상품권 5천원 돌려주고, 그래서 그 많이 가더라고. 작년에 개장했어. 제법 돈 좀 들었겠더라고. 물론 사이즈나 레벨이, 스케일이 중국만큼은 아닌데, 그래도 이렇게 한 볼만해. 철원에 무슨 잔도, 그래서 아무튼 절벽길. 철원 군에서 만들고 관리하고. 철원 군민 공짜. 철원 군민 공짜. 군민들 그거 있으면 그 신분증 보고, 사람들 좀 있네. 거의 다 와 가나누니까 좀 보인다 사람들이. 아, 마지막 단계라 누니까 조금 길이 험하네. 가파르다.
돌길이고 저기 위인 것 같은데. 낙석주의. 거의 다 온 것 같다. 아, 어디지? 이쪽이겠지? 어? 이쪽이지? 저기는 그냥 바로 큰 바위네. 지금 바로 올라간 큰 바위고. 아, 여기 맞네. 야, 이게 눈 와서 오르면은 쥐약이겠는데? 완전 미끄럼 타기 딱 좋겠다. 좀 쉬었다 갈까? 그러지 뭐. 산세가 아주 고와. 여기도 절벽이다 나름. 조금만 더 올라가면 끝나겠다. 그치.